네, 오늘 시장 안에서 또 우리 수급의 상황은 어떤지 두 분의 전문가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ISS의 김태성 본부장님, 헤르메스 스탁의 하청환 본부장님 나와주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우리 목요일 시장 오늘도 좀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희가 이번 주 내내 이야기를 하면서 수요일을 기점으로 이제 실적 발표가 나면 목요일에 다시 방향성을 잡아보자라는 이야기를 좀 드렸었는데 오늘도 약한 흐름이 나오고 있어서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나 더 궁금해하고 계실 것 같아요. 본부장님, 시장 네. 좀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일단 뭐 마이크론의 실적이 잘 안 나왔다라고도 보긴 어려워요. 네. 숫자는 찍히긴 찍혔는데 우리가 워낙 눈높이가 좀 높다 보니 그 눈높이를 충족하지 못하는 숫자의 시장은 조금은 더 민감하게 반응을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좀 표현드리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대신에 마이크론이 지금 시간에서 보여주는 변동폭 대비해서 우리나라 삼성전자라든지 SK하이닉스의 흐름은 굉장히 양호하다라는 표현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하지만 이제 수급의 지속성 혹은 연속성적인 부분을 고려해 봤었을 때 기관 투자자분들의 오늘 이제 매도 물량에 따라서 아무래도 이제 반도체 IT가 아랫꼬리를 좀 강하게 달기에는 조금 어려운 상황. 이렇게 되면 지금 이 반도체 쪽에 대해서 긍정으로 봐야 하는지 아니면 또 조정의 시작점으로 봐야 되는지 굉장히 지금 혼란스러운 상황이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오늘 우리나라 증시를 가지고 방향성을 이쪽이다 저쪽이다 이야기하기에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요. 가장 중요한 건 오늘 저녁에 미국 증시가 정말로 조정의 시발점을 보여주는지 아니면 마이크론이 없더라도 우리는 다른 기업들이 있어요라는 모습을 보인다면 뭐 대표적인 예시는 엔비디아가 없더라도 애플이 있어요. 이런 모습들이 마이크론을 대체할 어떠한 타 섹터에서 나오게 된다라고 하면 저는 그 방향성을 보시면서 투자의 전략을 좀 짜시는 게 더 맞지 않겠는가라는 의견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이크론 실적 기다렸는데 그래도 실적 괜찮았는데 기대치에 부응을 그렇죠. 못했나 시간에 거래해서 좀 급락하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그 때문에 오늘 우리 반도체 관련 종목들 하락하는 흐름이었는데 그래도 그 우려에 비해서는 잘 지켜냈다라는 네. 이야기 해주셨습니다. 이러한 하락세가 정말 조정의 시작일지 아니면 뭐 잠시 움직이는 건지 이제 오늘 밤 시장을 체크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이후에 또 방향성 함께 잡아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본부장님은 지금 변동성 좀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네, 저는 좀 네. 이유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기본적으로 이제 반도체 쪽에서 뭔가 악재가 나오거나 반도체의 주가가 빠질 때는 이제 선물의 대량 매도를 기반으로 해서 좀 시장이 빠지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장 초반에는 마이크론이 이제 실적이 앞에서 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전망치가 너무 높았기 때문에 시장의 기대치보다 낮다라는 그 이제 전망에 대한 논란이 나오면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그 애프터마켓에서 한 6% 정도 빠졌죠. 그리고 엔비디아 같은 경우도 사실 뭐 큰 얘기가 없었다라는 얘기로 이제 우리나라 하이닉스가 한 3% 빠지면서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장 초반에서는 사실 이제 외국인의 선물이 이제 반도체발로 나왔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지만 금일 수급 외국인 상위가 1등과 2등이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거든요. 거의 합해서 4천억 정도 들어오고 있고 시장 전체 외국인이 지금 2,994억 원 순매수 기조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본다라고 했을 때 사실상 선물이 오늘 장중에 1조 2천억까지 빠졌던 게 지금 5천억까지 들어왔기 때문에 사실상 지금 이것은 아마 선물 거래에서는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매수가 좀 강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의 배팅이 좀 들어갔다고 보고 있고요. 이제 9월물에 대한 선물과 현물 같은 경우도 둘 다 이제 마이너스 한 0.78 정도 빠졌던 것들이 지금 마이너스 0.3 수준까지 말아 올렸기 때문에 반도체에 대한 기대감이 꺾였다라기보다는 반기말 관련된 부분에서 지금 오늘 금융주들은 좀 대거 하락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오늘이 이제 삼성전자 이런 것도 배당 락일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의 단기적인 수급 변동성이 나왔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윈도우 드레싱 그리고 이제 배당에 대한 수급 변화들이 오늘의 좀 수급 트리거를 만들어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선물에서는 5천억 원 빠져나가고 있기 때문에 기관에서 같이 추종하는 수급이 같이 빠져나갔다라는 관점으로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또 선물에서 1조 2천억 정도가 나갔기 때문에 사실 기관에서 7,200억 중에서 6,184억 원이 지금 금투거든요. 그러니까 충분히 나올 수 있는 물량이었다 정도로 이해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반도체 흐름이 어떻게 될까 그 부분을 체크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외국인의 순매수세가 아주 강력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단기적인 수급 변동성의 이유로 좀 살펴봐 주셨습니다. 이러한 수급적인 특징 또 시장을 어떻게 움직이게 될지 최유은 앵커와 함께 지금 기관과 외국인의 수급적 특징을 보이는 종목들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외국인은 코스피 시장에서 매수 우위 나타내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 시장에서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가장 많이 사들이고 있습니다. 어제와 똑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삼성전기 이름 올리고 있고요. 역시나 마찬가지로 외국인들의 러브콜 계속해서 이어지는 기업 바로 현대차입니다. 네 번째 오늘 자리 잡고 있고요. 대한항공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오늘 다섯 번째로 이름 올리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의 수급이 계속해서 들어오는 기업들입니다. 다만 매도하는 기업들 살펴보면은 오늘 우선주를 가장 많이 매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고요. 그리고 외국인들의 줄매도가 이어지는 기업 바로 한미 반도체입니다. SK하이닉스는 사들이지만은 최근 들어서 한미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꾸준히 매도 흐름 나타내고 있는 상황이고 세 번째로는 포스코홀딩스, 네 번째로는 기아, 그리고 다섯 번째로는 LG화학 올라와 있습니다. 특히나 외국인들이 현대차는 사지만 기아를 매도하는 흐름 최근 들어서 포착되고 있고요. 그렇다면 코스닥 쪽은 어떨까요? 만나보시죠. 네, 코스닥 안에서는 오늘 외국인들이 알테오젠을 가장 많이 사들이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펩트로 오늘도 바이오 쪽에서 매수 강력하게 들어오고 있고요. 세 번째로는 시노팩스입니다. 네 번째로는 메디톡스, 다섯 번째로는 HLB인데 오늘 한 종목 쪽 빼고 모두 다 바이오입니다. 그리고 매도하는 기업들 살펴보면은 최근 들어서 또 급등 흐름이 나왔던 강했던 섹터 오늘 외국인들을 덜어내고 있습니다. VT 가장 많이 덜어내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실리콘투, 세 번째로는 엔캠, 그리고 네 번째로 YC, 그리고 다섯 번째로는 휴젤 올라와 있습니다. 메디톡스는 사지만 휴젤은 매도하고 있는 흐름 보여주고 있고요. 이어서 기관 투자자들의 코스피 수급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기관 투자자들 그리고 앞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금투 쪽에서 오늘 좀 크게 팔고 있는 상황인데 다만 매수하는 기업들 살펴보면은 대한항공 오늘 가장 많이 매수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현대차 우선주도 오늘 시장에서 큰 폭으로 매수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동양생명, 네 번째로는 서현이화, 그리고 다섯 번째로는 삼성전자 우선주를 가장 많이 매수하고 있고요. 매도하는 기업들 살펴보면은 오늘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가장 많이 매도하고 있고 배당주죠. 맥쿼리 인프라 세 번째로 오늘 자리 잡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삼성전기인데 오늘 좀 반대로 생각을 해보면은 외국인들이 가장 많이 사는 기업을 기관은 가장 많이 팔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는 KB금융 올라와 있습니다. 코스닥 안에서의 수급 흐름도 바로 만나보시죠. 네, 오늘 코스닥 안에서는 테크윙을 가장 많이 매수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VT 올라와 있는데 역시나 마찬가지로 외국인들이 오늘 시장에서 가장 많이 팔아치우는 기업을 기관은 오히려 사고 있고요. 세 번째로는 테스 올라와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나노신소재, 그리고 다섯 번째로는 바이넥스 올라와 있는데 기관 투자자들은 오늘 시장에서도 반도체 쪽에 조금 더 집중하고 있는 분위기 나오고 있고요. 매도하는 기업들 살펴보면은 첫 번째 기업은 하이젠 R&M 현재 올라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실리콘2, 그리고 세 번째로 스펙 종목 올라와 있고요. 네 번째로는 CNC 인터내셔널 올라와 있습니다. 오늘 외국인과 기관 모두 다 화장품 쪽을 약간 좀 덜어내고 있는 상황이고 다섯 번째 파마리서치 올라와 있습니다. 기관 투자자 파마리서치 줄매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수급 상황 함께 살펴보고 왔습니다. 자, 이렇게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적 특징주 체크를 해봤습니다. 그렇다면 두 분은 어떤 종목을 수급적 특징주로 보고 계시는지 화면으로 바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자, 김태성 본부장님께서는 삼성전기와 서현이와 그리고 하창원 본부장님께서는 현대차와 LG전자를 오늘의 특징주로 잡아주셨습니다. 이러한 종목들 어떤 특징이 있을지 삼성전기부터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사실 삼성전기 저희가 방금 확인을 해봤다시피 외국인은 정말 많이 사는데 기관은 강력하게 매도합니다. 어떻게 그렇죠. 보고 계시나요? 일단 뭐 기관은 크게 믿을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외국인의 수급을 조금 믿고 본다라고 하면 삼성전기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가격적인 메리트까지 포함을 했었을 때 충분히 우리가 매수를 해도 괜찮은 기업이 아닐까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크게 이제 두 가지 포인트를 좀 잡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 베트남 공장이 지금 양산에 들어갔다라는 이야기가 이제 어제부터 지금 나오면서 오늘 굉장히 또 주가가 상승하는데 이 증폭제 역할을 해줬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럼 베트남 공장에서 무엇을 생산하느냐?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이 FCBGA라고 하는 제품을 이제 양산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결국 이제 삼성전기도 AI 시대에 발맞춰서 본격적으로 생산을 하는 제품이 지금 생겼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았어요. 당연히 상반기보다 하반기로 갈수록 FCBGA의 매출이 녹아들었을 때 더 좋은 성과를 보일 수 있다라고 좀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삼성전기는 과거에 모바일의 매출 비중이 많았다라고 하면 작년 3분기부터 전장 쪽의 매출이 늘어남을 좀 확인을 해줬거든요. 그러니까 전장이 늘어나게 되면 그동안 삼성전기가 가지고 있었던 가장 안 좋았었던 MSC 단가에 대한 어떤
개선을 또 보여줄 수 있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는 전장 쪽에서도 잘 나가고 또 AI 시대에 발맞춰서 지금 빠르게 성장을 하고 또 테마적으로는 유리기판과 관련한 또 기술 확보에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는 삼성전기이기 때문에 지금의 가격은 부담 없다. 대신에 문제는 기간일 뿐. 그러니까 길게 좀 투자하실 수 있는 분들에게는 적합하다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삼성전기 같은 경우에는 긴 호흡으로 외국인을 믿고 가보자라는 네.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무엇보다 지금 가격적인 메리트를 가지고 있는 상황이어서 지금 이 시점에서 주의 깊게 살펴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다음으로 화창한 본부장님의 첫 번째 종목 현대차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역시나 또 외국인의 매수대가 강력한 종목이었는데 네. 지금 또 여러 가지 호재가 있습니다. 주주 환원, 뭐 자사주 매입 관련한 호재도 있는데 지금 더 상승할 것이다라고 보고 계시나요? 네, 뭐 현대차는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력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수급적인 부분도 상당히 좀 뛰어난 종목이고요. 작년 11월부터 봤을 때는 이제 산업적으로는 두 번째로 높은 이런 외국인의 수급 보유를 가지고 있고 최근에 또 기관에서의 좀 순매수가 굉장히 강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요거는 뭐 이제 배당락 이후에 다시 한번 좀 변수가 나올 수는 있겠지만 어쨌든 실적 베이스로 움직인다라는 부분들 그리고 앞에서 말씀해주신 뭐 인도 IPO부터 시작을 해서 미국 조지아 공장까지 이런 이벤트들이 좀 터져나올 수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너무 쌉니다. 이제 글로벌 피어 그룹과 비교했을 때 뭐 인도 쪽과 비교하면 4~5배 정도 차이 나고요. 그냥 이제 뭐 글로벌 기업 중에서 좀 낮은 거랑 비교해도 2배 이상 차이 나거든요. 그런 식으로 본다라고 한다면 사실상 평가만 제대로 받기 시작을 한다면 뭐 가격대 부분이 이번에 40만 원대가 나왔거든요. 뭐 그 이상도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일단 국내에서 밸류 프로그램에 대한 이런 모멘텀이 꺼지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자동차는 단연 가장 중요한 종목으로 떠오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현대기아 같은 경우는 충분히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 뭐 여기 가면은 당연히 부품주들 따라가니까 네. 주요 부품주들도 좀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현대차 뭐 여러 가지 호재도 있는데 수급적인 측면도 잘 봐줘주고 있어서 정말 목표 주가 40만 원까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얼마나 더 힘을 가져가게 될지 부품주까지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또 본부장님의 부품주를 바로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서현이와 뭐 이번 주에 좀 움직임이 시작되는 것 같아요. 어떻게 네. 보고 계십니까? 뭐 서현이아가 가장 좋은 기업이라서 좀 뽑아왔다기보다는 그래도 네. 이제 수급적으로 봤었을 때 지금 강한 또 수급의 모습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더 올라갈 수 있는 룸 자체가 어디가 많을 거냐라고 보면 서현이아도 굉장히 좋은 기업이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분기 매출 1조가 지금 코앞에 다가왔습니다. 이 정도의 성장세라면 다가오는 2분기, 3분기에는 분기 매출 1조를 충분히 기대해 볼 수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기반은 당연히 유럽과 미국에서의 지금 매출 판매량이 늘어나고 있음을 여러분들이 꼭 아실 것 같고 가장 중요한 건 이거죠. 미국과 인도에서 증설과 신규 공장에 따른 어떤 수의 기대감. 자동차 부품 쪽 같은 경우에는 이 북미 쪽에서 판매량 피크아웃에 대한 우려감은 계속 있을 가능성은 높아요. 하지만 인도의 성장성을 놓고 바라본다라고 하면 저는 부품사들은 여전히 올라갈 수 있는 구간이 더 많지 않겠는가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자동차주와 함께 그 강력한 흐름을 이어갈 텐데 이제 수출 시장 안에서 글로벌 시장 안에서 힘도 확인이 되고 부품주 조금 더 집중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다음 종목 LG전자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LG전자 네. 오늘은 좀 하락하네요. 네, 뭐 오늘 좀 모멘텀이 있긴 네. 했는데 시장에서 주목을 전혀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다만 최근에 LG그룹 같은 경우는 좀 모멘텀들이 많이 부각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자체적으로 칠러 관련된 부분에서도 한번 산업적인 이슈가 있었고 그다음에 현대차와 또 이제 LG그룹 간의 시너지 관련된 부분에서 좀 이벤트도 있었죠. 그래서 앞으로 뭐 전장발 부분들과 또 반도체 부분에서의 이벤트를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오늘 이제 로봇 제미나이 관련된 이슈들도 좀 있었기 때문에 로봇까지 그러니까 차세대적으로 좀 기대가 되는 산업군들의 전반적으로 좀 발이 걸쳐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바닥권에서의 이제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좀 동반이 돼서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뭐 단기적인 상승 이후에 조정은 나올 수 있겠지만 추가적인 우상향 흐름들은 좀 기대를 해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좀 정리를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좀 단기적인 흐름이 확인이 되긴 하지만 좀 길게 살펴보면 우상향 할 것이다라는 그 흐름 좀 살펴봐 주셨습니다. 이 시점에서 어떻게 더 움직이게 될지 좀 주의 깊게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럼 저희는 오늘 두 분과 여기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도 감사드립니다.